키동네에서 서열이 몇위인가요? 나는 우리 집에서 서열이 없다게. 내가 있는 곳에선 내가 다 1등이라고 생각한다게. 내가 제일 잘났다는. 속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과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?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삑삑이 장난감과 깎아 그리고 산책 가는 거고,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청소기 소리인데, 사실 고양이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다게. 숲기는 지금 집사들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? 나는 막내 언니가 토끼 아니면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 했는데 엄마가 귀엽고 예쁜 나를 발견했대. 그래서 지금의 집사들을 만날 수 있었다게. 숲기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은 무엇인가요? 나는 고구마도 좋아하고 닭고기 간식도 좋아하고 짜먹는 것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오리고기 간식이 제일 좋아한다게. 소피의 수학행위는 무엇인가요? 나는 산책이 내 수학행위다게. 저녁 먹고 시원한 바람 쐬며 밖을 걷는 게 내 소소한 행복이라게. 소피와 가장 친한 사람은 누구인가요? 나는 우리 막내 언니가 제일 좋다게. 항상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, 그래서 막내 언니하고 제일 친하다게. 소피가 가장 좋아하는 애착 장난감은 무엇인가요? 내 애착 장난감은 투티 언니한테서 뺏은, 아니 받은 뼈다귀 모양의 초록색 삑삑이 장난감이라게. 투티 언니가 안 가지고 논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놀다 보니 내 최애 장난감이 되었다게. 소피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는 누구인가요? 나는 멍멍이 친구는 다 좋아한다게. 사실 투티 언니도 좋아하는데 투티 언니는 내가 싫대요. 집사가 생각하는 수피의 성격은 어떤가요? 멍집사 언니 말로는 내 성격은 활발하고 장난기 많고 해맑은 성격이래요. 고양이들이 잘 먹는 간식은 무엇인가요? 고양이들은 난 잘 모르겠지만 들은 걸로는 추르를 젤로 좋아하는 것 같다게. 아이들은 어떻게 필리핀에서 살게 됐는지, 거기서 입양을 한 건가요? 일단 우리는 모두 필리핀에서 집사들을 만났게. 초티 언니와 내가 먼저 오고 고양이들은 모두 길냥이 출신이라게. 에디, 벨라, 제이콥은 비오는 날 길에서 만났다고 하고, 알리와 알리의 아이들은 이사하고 그 집 앞에서 밥을 챙겨주다가 언맥이라는 무서운 병 때문에 알리가 아이들을 많이 잃고 남은 아이들과 집으로 들어왔다게. 그리고 똥이랑 현이랑 별이는 누군가 집 앞에 데려다 놓고 가서 어쩌다 집으로 들어오게 됐대요. 지금까지 소피 관련 Q&A였는데 재미있으셨나요? 멍집사 언니가 급하게 준비하느라 미흡하게 준비해서 죄송하다고 전해달래요. 그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모두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.